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수 중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여행 가이드로 종사 중인 대니얼 조 씨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가을 경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 시모 국회의원이 식사 후 저녁에 맨하튼에서 미국 여자들 스트립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두세 시간 스트립쇼가 끝나는 동안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간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 의원이 일불자를 바꿔주면서 일불씩 직접 팁으로 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조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의원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역구가 공개되며 최규일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되자 최 의원은 보도자를 통해서 당시 술 마시는 바에서 일행과 간단히 한 잔씩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주점은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공개된 합법적인 장소였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오늘 또다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좌관이 이런 데 가도 되냐고 했지만 최 의원은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 8명이 다 입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4일 첫째 날이다. 파라다이스라는 스트립바였다. 이곳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이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 먹는 곳이다. 무이들에게 돈을 주면 앞에 가까이 와서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 하고 20불을 내면 프라이빗 룸에 가서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무릎 위에 앉는다든지 개인 쇼를 보는 완전한 스트립바였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규일 말로는 무이가 있는 곳은 갔는데 스트립바는 아니란다. 말이냐 방구냐. 미국에서 술집에 무이가 있는 곳은 스트립바밖에 없어요. 한심하네. 아 열받네. 아 세금 아깝네. 정말 창피해서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어디 최규일 뿐일까? 미국 가서 스트립바 가는 거 나쁜 거 아니다. 그런저런 문화적 충격과 경험을 할 뿐이지. 단, 내 돈 내고 4시간에 간다면 최규일처럼 공무로 가서 세비로 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미친 짓이지. 한편 최 의원은 입장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트립바가 맞냐는 질문에 저쪽에서 춤을 추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립쇼는 확실히 아니다. 춤추는 무이들은 있었을 것 같다며 팁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줬을 것 같지는 않다. 내가 팁을 주거나 하는 사진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